본인은 네. 사주팔자가 조금 남달라. 응? 저요? 응. 남달라. 그게 무슨 부모가 뜻이에요? 있어도 부모 덕이 없고 형제 덕이 있어도 형제 덕이 없고 남자가 있어도 서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 남자가 네.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어? 근데 또 어? 기생팔자야. 어? 네. 근데 내가 여기 보니 자꾸 너무 어려 보이잖아. 지금 어린 나이고. 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큰 애가 있지? 일찍 사고 쳐서 어. 애기가 좀 커요. 지금 몇 살이야? 저요? 35이요. 어?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큰 아이가 있잖아. 네. 그럼 몇 살 때 도대체 사고를 친 거니? 16세에 응. 아이가 생겼고 낳은 응. 건 17. 그럼 애기 아빠는?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 네. 그러면 감동 못 잡아? 네. 그 어린 나이에 여러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잖아. 헤어지고 바로 만나가지고 그 기간이 완전히 성모마리아네. 집에서는 성모마리아라고 불러요. 어? 아버지를 모르니까. 응? 그러면 애기는 그냥 엄마 성씨 따라서 사는 거지?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너는 응? 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네. 네. 어? 안 차리고 싶었어요. 왜 안 차리고 싶어? 아이가 있는 걸 알고도 응. 만난 사람 있거든요. 응. 같이 키워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사람도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덕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람을 피고 폭력적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싫어. 근데 니네 아빠가 그러잖아. 네. 너무너무 싫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근데 들어봐, 아기야. 네. 니는 부모 덕이 없어. 네. 어? 부모 덕이 없다는 게 이게 뭐 부모 덕 있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세상에 뭐가 있겠냐. 양육만 한다고 해서 부모 덕은 있는 건 아니야. 한 집에만 산다 그래서. 네. 근데 내 부모가 너무 방관을 했대. 맞아요. 응?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네. 어? 어? 네. 너무 폭력적. 맞아요. 술, 맞아요. 여자.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지를 않아. 사주팔자에.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봐봐라. 너희 엄마도 응? 응? 너보다는 네. 응? 너희 아빠 뒤를 쫓아다녔고 네. 아이들보다는. 맞아요. 어? 근데 몰라요, 엄마. 어. 어? 너희들을 너를 그냥 놔두고 갔단 말이야. 네. 어? 맞아요. 일찍 떨어졌어요. 방치를 했단 말이야. 근데 네. 나 미안해. 그냥 전보로 왔으니까. 네. 어? 네가 어? 16, 17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네. 예? 네. 난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 네. 어? 너는 이미 그 전에 예? 남자 경험이 있어버려. 네. 어? 네. 나쁜 거 당한 적이 있어요. 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로 갱이라고 하지. 맞아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네. 그것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친구 아무도 어? 얘기해 준 사람 없는데 친구 아빠가 그랬어. 어. 근데 네가 어? 네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눈물 나고 네. 너무 아픈 삶을 살았대. 이 30몇 년 동안. 네. 근데 봐봐라. 누가 점을 보면서 이거를 얘기해 준 적 없고 없어요. 한 번도. 어? 어? 그러니 맨날 너는 응? 밖에 나가서 어? 사고 친 아이고 네. 어?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고 생각하고 네. 어? 어? 맞아요. 아이 방치하고 어? 다녔다는 아이로 취급을 받았대. 네. 너희 식구들조차도 네. 어? 맞아요. 어? 근데 응? 아이 버리지 않고 아기 포기하지 않고 네 아픈 삶 속에 이거를 이렇게 키워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 어? 네. 그 다음에 이 아픈 거를 가지고 애기한테 태해내지 않으려고 네.
노력했던 것도 진짜 너무너무 대견하대. 감사합니다. 근데 어? 네. 아직 네가 미련을 못 버린 것들이 있어. 맞아요. 그래도 현효 소리는 들어. 왜? 못난 부모여도 최선 다해서 네. 내 엄마한테 했고 네. 누구 원망하지 않고 네. 살았대. 맞아요. 네? 근데 안 버리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중에? 네. 근데 너는 기생팔자이기도 하면서도 네. 무당팔자이기도 해. 응? 근데 그 소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어. 근데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근데 네. 어쨌든 아이가 있잖아. 살아야 되잖아. 엄마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내 아이 어? 그렇게 안 키우려고 너처럼 안 키우려고 무던히 그러겠대. 네. 아이 공부 잘하고 있고. 네. 무서워서 어. 내 나이 때쯤 이제 내가 아기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잔소리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무섭더라고요. 엄마 사주 팔자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도 되게 많이 하고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도 해야 되고 엄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엄하게 키웠거든요. 네, 그거 자체도 아이한테는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응? 네가 직업적인 게 지금 제일 고민되고 맞아요. 어? 안 맞아요. 뭘 해도 뭘 해도 네. 근데 내가 도와줄게. 응? 네가 살려고 하니까 어? 혼자 너무 가슴에 여기에 응어리가 져서 어? 어? 네. 때로는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고 시간을 되돌리면 다시 이렇게 안 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딸아이 보면 응? 미안하고 또 남자들한테 내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큰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 누가 내 애기 같이 키울 사람도 없고 네. 네가 벌써 이미 다 깨우쳤대. 네. 어? 맞아요. 근데 잘 키울 수 있대. 너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어. 어? 네. 근데 지금 너희 엄마 아빠도 네. 지금 이 딸아이가 네 딸아이인지 처음에 몰랐네. 네, 몰랐어요. 어? 언니 딸인 줄 알았어요. 어? 네. 아,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 너희 엄마는 나중에 알고 나서. 네. 이거 완전히 뭐 성모 말이야네. 네. 일단은 응? 네. 네가 답답증 한 거 직업적인 거는 맞아요. 풀어나가고 네. 어? 네. 일단은 아이는 응? 네 호적이라도 올려서 네. 어? 그러면 처음에 이게 지금 호적이 지금 다른 사람으로 올라 있었던 네. 거네. 언니 호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꾸자. 네 성씨로 따라가게 바꾸자. 그게 돼요? 어, 돼. 아. 응? 요즘에는 법으로 네.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면 더 나아질까요? 어, 그러면 좀 더 나아. 네 마음도 더 편하고 죄책감에서 시달리잖아, 아이한테.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이래. 그리고 네. 아이도 이미 철이 많이 들어버렸고 그만큼 컸고. 네. 응? 네. 응?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응? 네. 알았어. 고맙습니다.